오늘 먹어볼 음식은요, 킬바사 소세지예요. 사실은 오늘 뭐 준비한 게 있는데 제 사정 때문에 그게 망했어요. 그래서 뭐라도 먹어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킬바사 소세지를 먹어볼 겁니다. 안 되는 날에는 뭘 해도 안 된다고. 이 킬바사 소세지 제가 뜨거워서 가지고 오다가 떨궜거든요. 이렇게 돼버렸네. 언제나 그랬듯이 이 책상은 제가 휴지로 그리고 물티슈로 두세 번 이상 깔끔하게 닦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생상의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킬바사 소세지 먹어본 결과 굉장히 맛있습니다. 약간 매콤한 느낌도 나고 육즙이 그냥 콸콸콸 그냥 막 쏟아져 나오네. 프랑크 소세지 같은 경우에 그냥 소세지 맛인데 얘는 씹었을 때의 그 겉에 이 표피라고 해야 되나? 표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렇게 쫄깃하면서 이게 오독하면서 이렇게 쏴 들어가는 게 이게 그냥 끝내줘요. 이게 여러분들 킬바사 소세지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모양이 말발굽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지하철에 이렇게 손잡이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뭔가 긴 꼬두레에 이 어떤 피어싱처럼 생기기도 했고, 근데 그거 달고 다니면은 되게 무겁긴 하겠다. 반으로 뚝 잘라놓으니까 우리 그냥 일반 소세지 모양처럼 생기기도 했고 거기다 이제 나뭇가지 꽂아 먹으면은 우리가 편의점에서 먹는 그런 모양이죠. 근데 다만 얘는 이제 이게 휘었기 때문에 그거는 일직선으로 되게 꼿꼿하잖아요. 근데 얘는 휘었기 때문에 그 먹기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뭔가 맛있게 먹을 때는 이렇게 앙 하고 딱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게 딱 직선이면 깍 해가지고 딱 뽑으면 되는데 이건 휘어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 힘께 해가지고 먹으면은 이게 천정을 자꾸 건드려서 아프고
아래로 이렇게 휘게 해서 먹으면은 목젖에 이렇게 닿을 것 같아가지고 불편하고 좀 그런 게안 좋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이렇게 급하게 먹지 말고 월계수 나뭇잎에 이렇게 물 해가지고 먹을 때처럼 급하게 먹지 마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천천히 조금씩 음미해가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점점 제가 ASMR이라는 장르로 돌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또 역시나 의식의 흐름에 대로 이렇게 가고 있다. 오늘은 뭔가 저도 이게 찍기도 참 그렇고 올리기도 참 그래요. 사실은 뭔가 되게 딱 준비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딱 준비를 미숙하게 해서 오늘 원래 하려던 컨텐츠를 실패한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안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띡 하고 공지 올리는 것보다 뭐라도 하나 해야 될것 같아서 급하게 킬바사 소세지를 먹어봤습니다. 내일 신기한 먹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날씨가 오늘 굉장히 꾸루꾸루해요. 내 마음도 꾸루꾸루 하거든요. 너희 마음도 여러분들 마음도 아마 꾸루꾸루 할 거예요. 우리 다 꾸루꾸루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주무세요. 내일 봐요.